안녕하세요, 시시부입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로 노틀담 대성당입니다. 노틀담의 대성당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이 완지사에서 세계 유명 건물들에 대한 제품을 실제로 이렇게 미니어처 버전으로 좀 내놓았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무난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노틀담의 대성당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립은 완성했는데요. 생각보다 훨씬 큰 제품입니다. 일단 브릭스가 1380피스 정도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약 35불에서 40불. 가성비가 아주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 왕거사의 모든 제품에는 명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. 명판은 모두 프린팅이 된 블럭인데요. 2x4 블럭이 3개가 합쳐져 있습니다. 제 위에는 나라,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목, 그리고 그 아래쪽엔 다시 그 건물이 있는 도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일단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정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정면은 일단 매우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노틀담 성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을 잘 재현을 했습니다. 측면에는 장미 모양을 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장미 모양의 창문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. 이거 역시 프린팅 블록으로 실제 창문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. 또한 그 3면을 감싸고 있는 다리 모양의 지지대가 있습니다. 뭐 개수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 그 모양도 역시 브릭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일단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들어 보았지만 왕거사의 제품의 그 결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랩핀보다는 훨씬 더 스무스했고요. 더 타이트하거나 더 헐거운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레고 정품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 외관에 있는 디테일인데요.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프린팅 블럭 그리고 이 벽면에 있는 그 굴곡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380피스에도 불구하고 4만원밖에 하지 않는 가성비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. 또한 약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건물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컬렉션으로 수집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점으로는 그 건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동일한 색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이 조금 재미가 감소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한 이 건물 안쪽에는 내부 디테일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내부 뭐 브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. 뭐 다른 레고 모듈라 제품처럼 위에 상부를 열어서 안을 같이 볼 수 있는 듯한 구조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으로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. 파리의 느낌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왕거사의 노틀담 성당 매우 추천드립니다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